안녕하세요. 호주 시드니 뱅에드 낚시 제임스예요. 하, 휴가 잘 보내셨나요? 저도 잘 보냈어요. 4박 5일 툰 커리로 휴가를 다녀왔어요. 그 동네 뭐 별 특별한 건 없고 처음 캠핑을 다녀오시는 분들은 재밌을 거고, 예, 캠핑을 아주 많이 다니신 분들도 재밌을 거고, 어정쩡하게 다녀오신 분들은 재미없을 거예요. 그 바다에, 그 파도에, 그 비치에, 그 부시워킹 트랙에, 네, 할 거 없어요. 특별히 별 메리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없는 것 같아요. 아, 그건 그거고, 오늘은 놀이터 가는 중이에요. 비가 엄청 올 것 같았는데 다행히 비구름이 이미 지나갔는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는지, 예, 현재는 비가 안 내리고 있어요. 바람은 남서풍에, 남서풍이란 얘기는 전력이 다 막아준다는 얘기죠. 좋아요. 오늘 바다도 잔잔하고 바람도 없고 거기에 보너스로 물까지 다 빠져 있어요. 지금 간절한 얘기죠. 좋아요. 아무튼 재밌는 낚시를 하고 가겠습니다. 굴락. 아니, 목요일 아침부터 등산로에서 여기 발굴라 내려오는 그 골목, 산책로에서 일로 내려오는 새길 끝에서 남녀 한 쌍이 부비부비를 하고 있어요. 예, 뒤에서 한 5분 지켜봤는데 눈도 안 뜨고 계속 서로 부비부비 하고 있어요. 예, 클라이막스에 오르는 순간 제가 한마디 했죠. 굿모닝 하고. 예, 거기서 계속 쳐다보고 있기도 뭐 하잖아요. 깨우기도, 애들 정신 차리게 하기도 뭐하고. 하여튼 5분 쳐다보고 있다가, 예, 눈을 안 뜨길래 굿모닝 하고 잽싸게 도망왔어요. 일로. 야, 조깅하다가 갑자기, 예, 갑자기 뇌관이 터졌나봐요. 왜 낚시터 이 골목에서 부비부비를 하는 거야? 응? 아이고, 부럽다. 근데 간주에 낚시 오는 나보다 저 사람들이 더 부럽다. 부러워 죽겠다. 이 구름이 다 안 오겠네, 다행히. 예. 어라? 구름의 움직임이 요렇게 가야 되는데, 남서면. 뭐, 정체에 있는데? 이거, 저 멈춰있으면 비 올 텐데. 아무튼, 비가 안 오고 있어요. 일주일 사이에 풀은 좀 자라났나? 그게 제일 궁금해요, 지금. 고기가 있는 것보다. 풀이 있냐 없냐가 더 궁금해요. 굿락. 아이고야, 비 와요. 해 떴죠. 아이고, 30분 기다릴까요? 우비 입고 낚시할까요? 30분 안에 갤비인데 젠장아. 저 앞에 비 오고 있죠. 와, 처음엔 되게 신기했는데 이제 신기하지도 않아요. 허구날 저 앞엔 비 오고 있어요. 네, 첫 번째 미끼 던졌고요. 풀은 잘한 건가 안 잘한 건가 싶을 정도로, 예, 아주 약간만 더 컸어요. 아, 여전히 풀 따긴 힘들어요, 이번 주도. 낚시꾼 한 분이 왔고, 수혜리 좀 있네. 왜 수혜리 있지? 아무튼, 비는 멈춘 것, 비는 안 올 것 같아요, 더 이상. 예, 좋아요, 좋아. 괜히 우비만 쳐입었네. 오케이. 아무튼, 굴라. 예, 시작과 동시에 3분 걸렸어요. 예. 31? 드라마예요. 내 색깔 뭐 이래? 블랙이야? 뭐야? 엄마 아빠가 다른가? 굴락. 무지개가 떴어요. 무지개가. 어정쩡하죠.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저기만 딸랑 떠 있네. 지금 낚시 상황이 그래요. 이 뭔가 어정쩡해요. 파도는 좋은데 물은 없고 하늘은 흐린데
물은 맑고 뭐가 좀 어정쩡해요. 아무튼 예, 4번에 왔어요. 아까 2.8번에서 그 드러머나 뱅에돔 조그만 거 잡았는데 이제 4번에서 한번 한 1시간 동안 여기서 불사지르려고요. 굿락. 에이야, 에이, 풀도 몇 개 없는데 저 그지 같은 놈이. 아이고야. 와, 자리를 옮겨야 겠어요. 10초. 아, 던지면 그냥 얘네들이 물 위에 떠 있어서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건 아니고요. 예. 쳐다보다가, 예, 낮은 곳에서 쳐다보다가 그냥 바로 문에 깔아앉기도 전에요. 자리를 옮겨야겠어요. 아이고, 어디로 갈까. 이 날씨에 이 파도에 물 다 빠지고 갈 데가 없는데. 와, 괜히 비 맞았죠? 아, 기록 갱신했어요. 예. 와, 제일 작은 뱅에돔을 잡았어요. 제 한 뼘이 22cm니까, 우와, 23? 되겠네. 우와, 열쇠고리. 아, 귀여워. 삼촌 보고, 너 그만 먹고 삼촌 보고 먹으라 그래. 풀이 몇 개 없어. 답답하다. 와, 저 무지개는 저기서 계속 또 있네. 어미, 블랙 물었다 지금. 블랙 입질. 와, 날씨 좋죠. 아, 겁나 좋아요. 낚시하기 딱이에요. 하늘 날씨는, 바다 날씨는 약간 까꿍. 아, 이 좋은 날씨에 드러머 물러주면 얼마나 좋을까. 예, 제비 수고해야겠어요. 방금 블랙이 툭 쳤어요. 찌가 어딨는지 보이지도 않네. 아, 제일 안 좋은 거죠. 이렇게 찰랑찰랑거리고 해가 살짝 뜨면 안 보여요, 찌가. 끌라. 와, 내 무지개가 저렇게 2시간 동안 떠 있는 거 처음 보네. 아, 그건 그거고. 또 불. 아, 간만에 낚시 와서 뭐라도 잡히니까 좋은데. 어, 너넨 아니야. 풀도 없는데 왜 자꾸 무니. 아, 답답해. 졸겠네. 아, 해가 짱짱하게 해가 떴죠. 비 와요. 저 비구름이 점점 저한테 오고 있어요. 그래서 예, 낚시 그냥 종료하려고요. 비와서 종료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풀이 없고, 그리고 앞으로 1시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뭐 비 맞으면서 낚시해. 아이고, 집에 가는 길에 홀딱 졌겠네. 구름이 제 발걸음보다 빨리 오나 봐요. 점점 많이 맞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오늘은, 네, 최소 개인 기록 깼죠. 예. 손바닥만한, 진짜 손바닥만한 뱅에돔 잡고. 그리고 죄다 블랙이에요. 블랙이 요새 사람들이 잡아 올리는 사진들 보면 다 망태기로 지금 잡아 올리고 있어요. 최악의 시즌이 왔어요, 저한테는. 블랙을 피해서 뱅에돔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답을 못 찾았는데 블랙 시즌이 와버렸네. 아이고야.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렇게 마무리하고, 오늘은 소득이 하나 있었어요. 그래도 지금 초입에서, 예, 남녀간의 애정행각을, 예, 실제로 봐버렸죠. 실물로. 예. 아이고. 아, 그냥 5분 더 기다릴걸. 아무튼 좋은 하루 되세요. 바이. 산책로에서 낚시터로 오는 샛길 요렇게 와갖고 요렇게 와서, 예, 요리 이제 갯바위 타러 나가는 길이죠. 여기 여기서 어떤 한 커플이
지난 애정행각을, 아, 등산로에서 애정행각을 할 때는 그 길이 낚시터 가는 길인지 안 가는 길인지 확인하고 애정행각 가세요. 낭패 봅니다.